곧 포럼이 시작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과학기술 인재 온라인 포럼 시리즈 급변하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방안 제2회 온라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 주혜정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4차 산업혁명의 본격 도래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미래 산업 성장의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기술 인재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9월 10일 과학의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서는 디지털 신기술과 새로운 업무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재직자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회에 걸친 시리즈 포럼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고 올해 수립 중인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 정책의 최상위 본부처 계획인 제4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의 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반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본 포럼은 청중 없이 진행됐네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유튜브, 카카오 TV, 네이버 TV에서 한국 과총을 검색하시면 포럼을 시청하실 수 있고 각 플랫폼 댓글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이를 모아 종합 토론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 주최 기관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입니다. 급변하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방안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포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첫 번째 포럼에서 이우일 과총 회장님과 정경선 과기정통부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변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변화의 소용돌이에서도 우리나라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과학기술 분야 혁신을 위한 우수 인재 육성과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과학기술 인재들의 교육은 물론 이미 전문성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재직자들에 대한 리커런트 교육을 통해 역량 제고가 필요합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서 전문적 지식의 활용 기간은 짧아지고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리커런트 교육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과학기술과 산업, 사회 각 분야의 변화 속도와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오늘날, 오늘의 포럼은 그 중요성을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포럼을 통해 논의되는 재직자 역량 강화 전략 방안은 이러한 상황에 입각하여 과학기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주제로 오늘의 포럼이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그리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감사를 드리며 온라인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에 앞서 오늘 포럼의 일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재직과학기술인 리커런트 교육 활성화를 통한 역량 강화에 관하여 두 분의 주제 발표가 약 30분간 있겠습니다. 이어서 본 주제 발표에 관해 좌장님과 세 분의 패널 토의자를 모시고 지정 토론 시간을 가진 후에 발제자와 모든 패널 분들이 사전 질의 및각 채널에 올라온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종합 토론 시간을 총 52여 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창에 실시간 질문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차두원 모빌리티 연구소 소장님께서 시대 세대 변화와 과학기술 재직자 교육의 진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차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좀 시대 세대의 변화와 과학기술 재직자 교육의 진화라는 좀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들고 나왔는데요. 잠깐 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대기업에 다녔고 정부 출연기관에 다녔고 스타트업을 다녔고 현재는 창업, 예,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비드19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어떤 그 교육의 형태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에서 얼마 전에 안건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COVID-19 시대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커다란 어떤 골격이 두 개더라고요. 첫 번째는, COVID-19 심각한 타격을 받은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그 디지털화. 지금 어느 나라나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의 촉진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의 직업 전환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포럼의 타이틀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이 이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느 나라에서나 지금 접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의 환경 변화와 재직자 정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OVID-19가 사실은 이제 이것도 COVID before after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때는 어떤 그 재직자들의 정책이 AI 로봇 등과의 협업과 공진화가 사실은 이게 포커스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업무에 AI가 들어오면서 AI와 사람과의 어떤 잡 얼로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상황에서 이제 그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코퍼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서로 진화하는 과정을 만들지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에도 굉장히 커다란 이슈였고요. 실제로 이제 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에게 소프트웨어라든가 이제 AI 교육을 시키는 쪽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4차 산업혁명의 혁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기업들 간에 약간의 이제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개념의 도입이 되면서 서비타이제이션 개념이 같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회사 자체의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도 중요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그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장에 나가서 어떻게 서비스가 될지까지 고민하면서 제품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그 이슈가 굉장히 제기가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성장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하나 이제 정권 키워드로 내세웠고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가지고 교육 이것을 이세 가지를 가지고 혁신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의 혁신을 얘기를 했고 그 미래 사회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그뭐 예전부터 굉장히 뭐 똑같이 회자된 얘기지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비드19가 터지고 지금 W자로 갈지 변종이 나올지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나올지 굉장히 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실제로 그 직장인들 뭐 이제 취업 을 위한 취준생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이제 그 현재 그 재직을 하고 있는 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굉장히 업종에 따라서 지금 영감이 분명히 갈리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은 항공업계라든가 여행업계 같은 경우 완전 직격탄을 맞았고요. 예를 들면 또 딜리버리 업체라든가 관련된 로봇 업체들은 굉장히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 이제 정책에 나온 게 한국형 뉴딜이죠. 이 한국형 뉴딜에서 강조하는 것은 국민 디지털 직무 역량 향상 프로그램, KD 디지털 플랜을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그 4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리크루트먼트 교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세 내용으로는 산업 수요 기반 재직자 전문 역량 강화. 뭐 디지털 뉴딜 등 신산업 진출 경로 다양화, 과학기술인 비대면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가 중심의 재직자 교육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현황이에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격탄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제 주로 이제 OECD 이쪽 데이터를 보면, 성인의 학습 의지와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즉, 이제 뭐, 지금 52시간제가 추진이 되고 있지만, 성인들의 학습 의지는 굉장히 이제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노동의 유연성도 낮기 때문에 어떤 잡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별 역량 수준 국제 비교를 보면, 30대까지는 굉장히 똑똑한데요. 20대를 정점으로 대학 입학이겠죠.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30대부터는 OECD 평균 이하로 연령병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량 수준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과연 성인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그동안 그렇게 강조하고 투자를 했음에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퀘스천을 남기는, 예, 그래프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의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시대의 변화가 짧지만 저렇게 변해왔다면, 세대의 변화는 이제 인터넷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전쟁 전후로도 나눌 수 있지만, 인터넷 기준으로 보면 이제 디지털 리타드가 있고, 디지털 이미그런트가 있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저희 이제 부모 세대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디지털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뭐 저같이 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가서 인터넷을 배우고 디지털 세계로 뛰어든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90년대생부터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죠.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인터넷을 활용했던 세대. 그런데 모바일 네이티브라고 부르는 세대는 한 2004년생 정도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란 세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관심을 끄는 게 이제 커넥티드 제네레이션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90년대생 이상인 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C는 당연히 단순히 커넥티드만을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강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가족들과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면서 카톡을 하면서 패밀을 같이 하는, 충분한 이게 하나의 스탠다드로 만든 세대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체인지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센트릭, 그 컨텐츠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컨텐츠를 굉장히 좀 중시하는 그런 세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커뮤니티 오리엔티드 세대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도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오프라인 커뮤니티도 될수 있는데, 이 세대부터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커뮤니티가 온오프 믹스가 되는 세대를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대부터 즉뭐 지제네레이션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오퍼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직장을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게 아니라,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내가 새로운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 연봉을 조금 더덜 주더라도 직장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세대만 해도 직장을 바꾸면 배신자, 이런 낙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스타트업이나 이제 많은 기업들을 봐도 그런 개념은 전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경력을 위해서 내보내는 직장에서도 요즘 다치 받아주는 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 엔잡러도 등장을 했죠. 하나의 고정적인 잡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잡을 이제 좀 동시적으로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러던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이 세대는 홈런 제네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9/11 터졌을 때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때 굉장히 이제 안전을 중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세대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해외 경험도 많고, 그다음에 외국어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무엇보다 학습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세대였어요, 미국이.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죠. 더 높죠. 하고 이런 세대가 이렇게 세대가 변화하면서 가치관이 변하면서 그럼 재직자 교육은 어떻게 변해왔나? 코비드19 제네레이션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제가 경험했던 두 가지의 어떤 그 재직자 학습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광고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조인세 포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하나의 이제 지식 콘텐츠 플랫폼을 주장을 하고요. 2018년 8월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링커라는 개념으로 세 번을 참석을 했었는데요. 일방 전달 교육이 아니라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소수의 인원으로
교육이 아닌 상호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저기 참여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대 분들인데 그 집체교육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집체교육 굉장히 반감이 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우리 집체교육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프로그램에는 보통 참여자가 대중소기업 분들이 계시고요. 스타트업 분들이 계시고요. 창업 예정자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이제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물론 이제 발표는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거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커 역할을 하시는 분은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그 발표하시는 분 못지않게 굉장히 그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조절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났을 때 이 커뮤니티도 계속 모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간의 협력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직이 발생하고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정부 프로그램보다는 살짝 비싼 비용이지만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좀 실제적으로 깨달은 게 있고 실제로 저쪽 그 참석했던 분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뭐 꼭 온라인 아니더라도 계속 뭐 서로 필요한 거라든가 자료 그다음에 무슨 자료 있으세요 하면은 정말 착착착착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좀 실질적인 하나의 재직자 학습 뭐 그 민간 쪽이지만 플랫폼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회사들이 몇 개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좀 그 효과성, 효율성이 높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SK 사내교육 인프라죠. 마이서니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쪽에 그 과학기술 인력 종합계획 하면서 한번 미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프로그램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SK 유니버시티의 이름을 변경을 했고 올해 1월 사내교육 플랫폼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커리큘럼은 미래지향적 콘텐츠와 트렌드를 반영을 하고 AI라든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행복, 뭐 사회적 가치, 글로벌 혁신 디자인, 리더십, 매니지먼트, 반도체, 에너지 솔루션 등 10개 컬리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컬리지에는 이제 셀이라고 부르는 그 이제 약간의 하위 개념으로 전문화된 분야가 있는데요. 그 셀당은 두 편에서 세 편의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콘텐츠를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유튜브 할 때 보통 성공 시간을 10에서 15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딱 15분 정도로 강연이 구성이 되는데 퀄리티 컨트롤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기서도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냐면 뭐 강연이나 교육을 하시는 뭐 업계 최고분들이 오시는데 그 분들을 담당 매니저들이 이제 컨트롤을 하는데 굉장히 그 압축된 굉장히 고도의 지식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뭐 협력업체 CEO라든가 SK 임원이라든가 유명한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뭐 현재 620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뭐 기본 학습은 온라인 위주로 되고 있고 오프라인은 학습 심화를 하기 위해 실습이나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연간 근무 시간의 10%인 200%를 학습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굉장히 만들기도 사실 콘텐츠가 힘들었고 고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반응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듯처럼 민간 플랫폼도 있고 회사에서도 사실은 이제 외부 전문가들을 굉장히 구하기 힘들거든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 아예 그 온오프 믹스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의 재직자 역량을 높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연 뭐 시간이 오늘 되게 짧게 할당을 받았으니까 재연을 드리면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재직자 교육이 뭐냐라고 했을 때 커뮤니티 센트릭이라는 제가 썼던 단어를 다시 한번 쓰고 싶어요. 일방적인 지식 전달, 집체 교육이 되겠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재직자의 캐리어 패스라든가 업무와 연관된 내외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형성, 그 다음에 협력, 정보 리소스 서로 이제 공유 이런 부분들이 타겟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들이 좀 굉장히 좀 고도의 퀄리티와 고퀄의 그 컨텐츠와 이제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활용을 하면서 그 개인의 그 변화 능력의 향상이 하나의 목적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하고 실제 뭐 엔지니어링도 해봤지만 굉장히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직원들은 불안해하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인재 부족 시대에 인재를 지키는 게 제대로 된 재직자 교육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부분은 넷플릭스케이션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전달 과목 교육보다는 저는 굉장히 그런 교육을 한 20년 동안 받았는데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솔직히 없습니다. 특히 몇 시간 이수 받아야 된다라는 이 출연전 쪽의 교육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 컴퓨터 옆에 다른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그냥 클릭클릭하고 다 넘어갔어요.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원하는 캐리어 패스 혹은 자기 스킬 획득을 위한 그 전문성 높은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과 선택권이 주어져야 된다는 교육이 있고 결국은 이 굉장히 오래된 말이지만 맞춤형 교육이고 넷플릭스처럼 우리가 이제 자기 취향에 맞는 걸 골라서 볼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운영을 말씀드리면 익스피리언스 역시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더레이터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이 콘텐츠 선택과 그 다음에 연계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오프 믹스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 설계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코비드19에 불구하고 오프라인의 가치를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세대들도 오프라인을 굉장히 중시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연구가 필요하고 오늘자 기고를 하나 쓴게 있는데 제가 20분 한계의 법칙이라는 걸 썼습니다. 20분 한계의 법칙, 온라인, 화상 회의 이렇게 썼는데 뭐 줌도 있고 특정 기간에 따라서는 그 이제 자기네들만 쓰는 툴들이 있는데 사실 그 미리 알고 예전에 오프라인 때 알고 있던 분이 아니면 모르는 분들이랑 회의를 하든가 강연을 하든가 할때 20분이 사실은 한계더라고요. 20분 넘으면 지치고 정말 나는 누구 왜 나는 여기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1970년대부터 한 2010년도까지 대학의 이제 학습 관련된 그 집중력 관련된 연구를 보니까 10에서 15분, 수업을 시작했을 때 10에서 15분까지는 학생들의 집중력이 좋은데 그 이후로는 뚝 떨어진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과 상반된 입장이지만 굉장히 한 5분 늘기는 했지만 그 20분까지 할수 있는 건 하고 다 좋은데 그 뒤는 이제 어떻게 갭을 메우고 정상적으로 학습이나 지식 전달을 할수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가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텝이 과기부 산하 조직이니까 정부 출연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쿼드라는 이제 그 과기부 키스텝 산하 기관도 있고 거기서 이제 과학기술 쪽에 대한 그 교육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쿼드가 과기부만 담당을 하는 게 맞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학하고 산업하고 경계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통 지식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학자들이 받는 교육이 모든 게 과학이나 산업 관련된 게 아니라 일부 교양이라든가 히스토리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 차원에서 좀 거버넌스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관련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컨텐츠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K-MOOC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각그 이제 어떤 기관 그리고 각 기관에서 하는 이런 행사 같은 컨텐츠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들이나 특히 이제 계속 창업을 장려를 하면서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은 교육의 길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일이 바쁜 것도 있겠지만 굳이 굉장히 그 이제 타이트한 그 자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분명히 같이 좀 쉐어하고 가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 국민에게 이제 AI를 교육시키겠다는 것을 제가 이제 한국형 뉴딜 안건에서 봤는데요. 과연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에게도 사실은 이런 어떤 콘텐츠를 오픈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홍보거든요. 이런 행사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언제 벌어진지 확인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효성 있는 홍보 계획, 그 다음에 그런 플랜들을 만들어서 좀 재직자
뿐만 아니라 이제 각 부처, 아까 범부처적으로 함께 재직자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기를 권고드리면서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는 김향미 LG 사이언스 파크 책임 연구원님께서 AI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의 재직자 재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 사이언스 파크 AI 추진단에 있는 김향미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LG 사이언스 파크 AI 추진단은 LG 그룹에서 특히나 AI 인재들이 이제 결집되어 있는 COE 조직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LG 그룹의 AI 역량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의 재직자 재교육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이제 AI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의 재직자 재교육 활성화 방안은 이제 다른 기업들의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LG 케이스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194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굉장히 이렇게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는 2016년에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을 바둑을 이긴 케이스로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AI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AI가 발전하게 된 거는 기본 핵심인 알고리즘과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라는 기술적인 요소들이 발전을 이제 기본으로 볼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도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AI 인재들을 조금 더좀 키워줄 수 있고 집단지성이 가능할 수 있는 기관과 연구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다르게 학교와 기업과 정부 기관 등등에서 어떤 협력을 할수 있는 코퍼레이션 환경까지 갖춰지면서 AI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급부상한 AI는 이제 국가 경쟁력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19년 AI 인재 현황 및 육성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30여 분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국가별 인재 경쟁력을 미국을 10점이라고 보았을 때, 그럼 다른 나라는 몇점 정도 되었을까라고 평가를 시켰습니다. 봤더니 한국은 5.2점으로 평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비도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어서 봤을 때 국내 AI 인력 부족률은 얼마 정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60.6%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석박사 AI 석박사 채용을 제일 많이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직자의 AI 교육, 그 다음에 대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AI 기업 인수 합병, 해외 연구소 설립 및 인수 등을 이제 꼽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AI 인재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일단 재직자 교육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학은 이제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대학원이라는 걸 정부의 지원 하에서 여러 대학들에서 갑자기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사로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녀들 중에 이제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아마 그 학과 중에 보면은 AI 들어간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고 AI랑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AI 스타트업 투자 규모를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액뿐만 아니라 투자 건수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연구소 설립 및 인수를 통해서 AI 연구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AI 인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육성을 하거나 채용하는 것도 있지만 인수합병에서 이미 키워진 AI 인재를 확보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삼성이나 LG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AI 그 인재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AI 인재는 부족합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정부 기관에서 조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명한 AI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엘레멘트 AI에서 조사한 것을 봐도 국내 AI 인력은 정말 한없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에서 특히나 조사했을 때 보면은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AI 인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인재가 확보 어려운 일은 실무형 인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왜 실무형 인재가 부족하냐라고 봤을 때 기업은 AI를 바라보는 뷰가 일반 학교랑은 다릅니다. AI를 만드는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해서 사업적 성과를 창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AI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각하는 AI 인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야 라고 하면 사이언티스트니까 공학, 컴퓨터 사이언스를 잘하는 사람이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이 바라보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IT 기술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비즈니스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 분야에 대한 실무적인 어느 정도의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뿐만 아니라 정통적인 통계 기반의 기법들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종합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능력들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키워내려면은 굉장히 어렵겠다, 너무너무 힘들겠다,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지고서 살펴보았을 때는 어떤 메슬로우 법칙처럼 이제 욕구 단계처럼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가장 원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요, 굉장히 어려운 딥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소타 기술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엔지니어를 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 아키텍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로 하지만 제일 원하는 AI를 잘 활용해서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제일 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이제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만질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그 머신러닝을 할 수 있으며 그 알고리즘이 실제로 적용이 되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잡마켓에 나와 있는 AI 인재들은 충족을 못 해주나? 라고 봤을 때 기업이 바라보고 있는 AI 인재는 현실 AI 인재와 좀 갭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AI 석박사 채용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재직자의 이제 교육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둘 다 이제 어느 정도의 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AI 석박사 같은 경우는요, AI 지식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소타 기술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실무 지식 수준이 좀 낮습니다. 이에 반해 재직자들은 AI 지식 수준은 낮을지 모르겠지만 실무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갭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 둘을 나중에 채용하고 국내 AI 석박사를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재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AI 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리에듀케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재직자를 위한 AI 교육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국가별로 기업의 근로자 직무 AI 재훈련 추세가 다들 높습니다. 어느 특정 기업, 뭐 앞에서 얘기했던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AI 인력이 많이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직무에 구별하지 않고 AI와 관련된 재훈련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그래서 AI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유니버시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최근에는 유튜브로 이 강의 자체, 프로그램 자체가 오픈이 되어서요.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KT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내부에 이제 직군별로 해서 타겟별로 나눠서 가지고 이제 AI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도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재직자 재교육 컨퍼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G의 경우에는 이제 고급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이제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AI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AI 전문가 멘토가 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난제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AI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그룹 내 외부의 AI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최신 AI 기술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임직원들이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기업 자체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AI라는 게 등장한 시기가 굉장히 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목받게 된 거는 굉장히 역사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좀 길지가 않아서 그런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업 자체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I 에코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정부라든지 그 다음에 학계와 그리고 기업의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AI를 위한 AI 이제 국가적으로 AI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계에서도 이제 다양한 AI 관련 커리큘럼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은 투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부에서 AI의 역량 강화도 가능하겠지만 학계와 연계를 한다던가 정부와 연계를 한다든가 기관과 연계를 해서 조금 더 AI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좀 좋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두 분의 발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그 자리를 좀 정리한 후에 이어서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의 진행은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 자리를 정비하는 시간을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의 진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의 두 번째 세션을 맡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박철우 교수입니다. 오늘 이 큰 행사장,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큰 행사장입니다. 여기에 발제자 두 분과 토론자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코로나19가 비대면 사회를 이렇게 빠르게 가져온 듯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세대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변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 비대면이 익숙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희 시간을 잘 지켜서
여러분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8분 시간을 정확하게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분의 발제를 들으시고 토론 세 분께서 각자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그 이경화 교수님이신데요. 숭실대학교에서 평생교육학을 맡고 계시고 현 글로벌 미래 융합교육원 이사장이시기도 하십니다. 먼저 이 두 분 발제를 들으시고 대학의 변화가 어떻게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에 있는 이경화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이제 아주 의미 있는 이 포럼에 토론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포럼에 참여하겠다라는 순간 떠오른 두 개의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코비드19 이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 전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과 코비드19라는 이 두 가지의 이 키워드를 가지고 참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어쩌면 시대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결국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래하게 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신기술이 우리 사회 곳곳에 또 우리 생활 속에까지도 침투하게 된 이러한 어떤 사회적 변화, 어떤 문화에서의 또 변화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대에 이런 신기술이 발전을 함에 있어서 이 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재직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더 미래 역량으로서 개발시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속에서 지금 예상치 못했던 코비드19라고 하는 이런 사태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한 10년은 그 시스템을 앞당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두 가지가 어쩌면 맞물려지면서 우리가 이러한 포럼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또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이 또 개발되고 창출되는 이런 상황에서 대처해야 되는 문제에 빠르게 직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저도 공부도 많이 했고요.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는 점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뭐 엄청난 일들을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대학에서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희 숭실대학교 예를 들어보더라도 AI 융합학과라는 그 학부에서의 학과가 또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AI 융합 또 교육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원기관도 새로이 설립이 되면서 우리 학교의 총장님도 지금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것이 숭실대학의 모든 학문은 AI로 통한다라고 하는 또 인문학 교수들이 본다면은 또 학생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대학의 산학탑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쩜 반감이 들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이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실제 앞으로 미래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서 현재 재직자의 문제도 있지만은 금방금방 변해 나가는 아까 우리 그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인재가 너무도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대학은 하나의 책임을 가지고 이 AI 인재 과학 기술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는 이제 정말 필수적인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대학원에서 교사들에게 AI 융합 교육 전공을 만들어서 그들을 지원하라는 그런 이제 교육부의 방침이 또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초중등 교육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변화가 있으려면 이 교사가 AI에 대해서 알고 또 변화되는 어떤 융합 교육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학교 현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학에서 대학원에서의 변화를 위한 어떤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평생교육의 문제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평생교육학과는 제가
1997년도에 숭실대 교수가 되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생교육이란 말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앞으로의 미래교육은 그야말로 평생교육이다라는 관점에서 평생교육이 뭐냐라고 모든 의문점이 있을 때 평생교육을 만들었고 바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에서 국가 차원에서 평생학습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인 재직자를 위한 그들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초기 평생교육은 어쩌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고 그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 고령화된 그런 세대에서의 문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어떤 직업을 구하기 위한 진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두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평생교육에서 전문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육성 방안으로서 평생교육은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이제 방안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전문 인력일 경우에는 교육에 지금 이제 과학기술 인력, 미래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육성 방안으로 정책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첫 번째로 리커런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대표적인 평생교육 중에서 전문교육이 되겠는데 어떤 직업사회에서 그들이 일을 하고 있다가 실제 굉장히 그 기술이나 이론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적응하고 새로 자기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교육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교육이 바로 리커런트 교육이라고 보는데요. 이 전문 인력에 대한 전문 지식 심화 교육으로서 뭐 과기원이라든지 또 대학이라든지 여러 전문 기관에서 그들 위한 신기술이나 새로이 변화되고 새로이 발견되는 탐구되는 이론들을 습득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을 전문기술 교육으로서 제공할 수가 있는 거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력체제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대학원 과정이라든지 전문대학원 과정을 신설해서 전문가의 역량 강화 쪽으로 가는 이런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평생학습 지금 오늘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큰 기업에서는 사내대학, 과거의 평생교육은 사내대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서 매우 우수한 그런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모든 기업들이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또 스타트업하는 그런 이제 과학기술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제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자기 역량을 개발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의 제도가 마련돼야 되겠다.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정책이 변화되고 교육의 방향이 변화되면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재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연수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학점제로 가기도 하고 대학원 진학을 하기도 하죠.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일 직업 순환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을 하면서 또 공부도 하면서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학점은행제처럼 이런 학습에 대한 그 계좌제를 설치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은행에서 이 돈을 모으는 것처럼 학점을 모아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학점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격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에서나 대학원에서의 학위 과정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계좌제나 순환제를 쓴다면 이 평생교육의 취지에 맞게 전문가들에 대한 전문 역량 강화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매우 가까이 다가온 것이 비대면 교육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인데 제가 작년 가을에 연구년이라서 이제 프랑스에 있으면서 줌으로 우리 연구원들하고 한국에서 연구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했었는데 제가 돌아와서 이번 올해 이 줌으로 매일같이 학생들 만나게 될 줄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건 코비드뿐만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스마트 교육 환경이 이제는 갖춰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습의 상황은
점차 더 빠르게 변화를 해갈 거고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학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육 현장, 학습 현장에 있어서도 이런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는 과학은 있지만 또 그들의 역량이 어디까지 발전되어야 될 것이며 무엇을 갖춰야 될 것이냐의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이 과학기술 재직자, 과학기술인이 그들의 각 영역에서 발현시킬 수 있는 직무 역량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직무 역량은 어떤 일을 하기에 필요한 힘으로서 역량이기 때문에 역량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강화시켜야 될 역량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교수학습 시스템과 프로그램 그리고 그러한 어떤 매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발하고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편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도화시켜가지고 인센티브 제도가 되건 어떤 형태든 제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이 필요한데 그것이 마침 우리는 이런 비대면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이제는 뭐 덕분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상황이 가지고 온 하나의 발전이 이렇게 어떤 혁신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인과 또 과학기술 재직자들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의 플랫폼이라는 것을 어느 기업이 잘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개발을 해서 제공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학에서는 인재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 인재가 과학기술 전문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정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진다라면은 국가와 그리고 이 학계와 그리고 기업에서 잘 협업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의 AI 교육, AI의 기업 또 AI에서의 발전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우리 그 차도원 소장님께서 AI 관련된 그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김양미 책임님께서도 기업 내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업 내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만으로는 힘들고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대학이 또 참여해서 산학협력 기반의 교육훈련과 일학습이 병행될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비대면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승조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교수님께서는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기획정책 담당 부원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출연년 연구원 전문 역량 강화, 고경력자 과학기술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승조입니다. 우선 아까 두 분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과학기술 재직자 역량 강화라는 주제죠. 거기에서 저는 대학 교수와 출연년 연구원들의 그 전문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기본으로 주어졌습니다. 제 토론 주제로 뭐 요즘의 대학 교수들은 우선 제가 보기에는 대학 교수들과 출연년 연구원들은 역량 강화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향이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요즘의 대학 교수들은 교육만이 아니라 연구도 주요한 임무로 되어 있죠. 연구가 주요한 임무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연구를 통해서 자기 전문 역량을 강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루고 아마 연구소는 아까 첫 번 발표하신 분이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뭐 대학 교수를 주로 했습니다만 3년간 또 연구소에 있어서
아는데 연구소는 좀 행정적인 체계가 잡혀 있어서 또 뭐 교육이라는 틀을 통해서 강의라는 틀을 통해서 교육 훈련을 시킬 기회가 있지만 교수는 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데 결국 교수들이 역량 강화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이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겠죠. 뭐 아까 두 번째 분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대학 교수들이나 뭐 일단 뭐 대부분 박사를 해가지고 가 있는 사람들의 그 자기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AI 기술에 대한 깊은 지식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가져와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당한 경우는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들 안에 이미 AI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학 교수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피크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전문 역량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직장을 가진 다음에 이제 교수가 된 다음에 그것을 더욱 그 자부심은 굉장히 큰데 그거를 새로 나온 기술들과 믹스를 해서 더 발전시키려는 경향이 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아주 좋은 예가 일본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일본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비대면화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업무 절차들이 비대면화를 가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기본 장치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애를 먹었죠. 그러니까 집에도 컴퓨터가 없는 집이 굉장히 많았고 젊은 애들도 컴퓨터를 쓰지 않고 그냥 휴대폰 정도로서 모든 걸 함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이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일본은 80년대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의 자부심이 너무나 강해서 새로 나오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술, 온라인 기술 이런 것들을 어떤 면으로는 현실하고 우습게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거 안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경향이 교수들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많죠. 새로 나온 기술을 받아들여서 더 성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것은 전문 역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대학 교수분들은 특히 역량 있는 대학원생이 많이 있는 대학 교수들은 너무 많이 대학원생들에게 의존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하고 연구역량에서도 뭐 일반적인 일처리 능력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키워지지가 않는 거죠. 특히 이렇게 온라인화 돼가는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뭐 그런 면들도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은퇴 후 잠깐 얘기할 텐데 연계가 되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교수님들한테 좀 와닿을 수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연년 연구원의 경우는 이제 뭐 교수하고는 상당히 달라서 연구소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죠. 뭐 그리고 일들도 자기 자신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뭐 대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뭐 코끼리도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대학원생이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연구소도 출연년도 제가 가서 봤을 때 문제점은 뭐 옆에서도 봤지만 경륜이 쌓여서 좀 매니저적인 위치에 올라가면 연구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행정, 연구 행정에 많이 가담을 하고 일면으로는 연구원 내외부의 정치적인 활동에 많이 가담할 수밖에 없는 이 한국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연구만 은퇴할 때까지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전문 역량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연년 쪽은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론적으로 저는 더 이제 크게 얘기를 하면 출연년이나 대학 교수님들이 좀 그 모티베이션으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선 한 가지 파괴적인 혁신, 요즘 파괴적인 혁신이 말이 나죠. 파괴적인 혁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뭐 로봇 택시, 전기로 운영하는 로봇 택시가 5년이나 10년 내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로봇 택시가 만약에 구현이 되면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로봇 택시가 나오면요, 우선 로봇 택시는 택시로 사용을 하니까 우선 자동차를 살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 안 하잖아요. 그럼 딜러가 필요 없어요. 자동차를 파는 딜러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관련되는 또 로봇 택시화가 되면 사고가 굉장히 없어져요. 사고가 없어지게 되니까 우선 사고가 없어 자동차 정비 업무가 줄어들고, 보험회사 업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자동차 보험이 굉장한 큰 수익인데 업무가 줄어들 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외상을 치료하는 병원의 업무도 많이 줄어들 거고, 그게 관련된 의사들 일 업무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자동차 사고에 관련한 엄청난 소송이 일어나는데 변호사, 그 판검사들 일거리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주유소, 주차장 뭐 이런 시설들도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석유회사의 능력들 축소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변화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가 잘 적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은퇴과학기술인으로서 이제 뭐 생활을 좀 해봤는데,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동료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일들을 대학원생들의 특히 대학 교수분들 많은데 의존하다가 갑자기 사회에 던져 나오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만약에 대학 교수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동기부여를 한다면 그런 게 되었는지 부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출연년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의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유미 삼성 SDI 고문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김유미 고문님은 전 삼성 SDI 소재 R&D 센터와 소형 전지 개발 사업부에 중요한 업무를 하셨고요.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위원이시기도 하십니다. 예. 고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네. 저는 실제 제가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재직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좀 실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래 디스플레이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브라운관을 가지고 해왔던 회사인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PDP 그 다음에 OLED를 갔었고요. 변화됐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배터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제 브라운관에서부터 시작한 기술자들이 전지까지도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지속적으로 사람을 신규 분야에 뽑는 것도 있지만 재직자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 분야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역량이 새로운 분야에서 역량이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디스플레이 내부에서도 기술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만 디스플레이에서 전지로 완전히 사업 아이템을 바꿨을 때 가장 잘 적응한 사람들은 실제 재직자 중에서 말씀드리면 기본기, 과학이나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에서 우리가 기초기술이라고 불리는 거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그 친구들이 재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 업무 프로세스나 실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굉장히 난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적응을 해서 그 친구들이 지금도 삼성 SDI의 허리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어떤 기술을 기업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술은 뭐 외부에서 그 기술을 조금씩 교과서를 가르쳐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데까지 가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그 기초가 탄탄한 인력들이 초기부터 수급이 되어오는 부분이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에서 그게 커버가 돼야 할 걸로 그 부탁드리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다른 분야의 기술을 하던 친구들을 새로운 분야로 옮겨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이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업무로스를 감안하면서 그걸 시프트를 시켰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본기가 탄탄한 인력이 들어오고 회사 내부에서는 현장을 감안한 심도 있는 여러 가지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거는 그 회사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로스로 업무 로스로 작용한다는 점을 어떻게든 외부 서포트가 좀 있으면 그게 그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 경험은 저희가 한 5년, 6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실제 프로세스 혁신에 머신러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라인을 깔 때 센서들을 많이 받고 데이터가 계속 컬렉션이 되고 그걸 가지고 그 계속 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서 임프루브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많은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로부터 뭔가 시그널을 꺼집어내는 시도들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저희가 당면한 거는 사실 뭐 그룹 내에 데이터를 가지고 만지는 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AI나 데이터 프로세싱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쪽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경영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처럼 그거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도메인 날리지가 얼마나 풍부하냐 도메인 날리지가 풍부한 인력이 얼마나 많으냐 제대로 그 기술을 이해하고 그 기술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한테 설명해주고 어떤 그 흐름으로 이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경영자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AI 자체를 탐구한다기보다는 기성의 어떤 그 것을 가지고 우리 사업에 적절하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오히려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충실히 잘하는 것이 훨씬 저희 쪽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더라라는 생각이 사실 제가 뭐 요 최근 몇 년간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걸 진행하면서 이제 그 실제 인력은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시스템, 업무 시스템을 돌리는데 뭐 거의 다 디지털이 됐기 때문에 그 운영이나 고도화나 하는데 IT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부가가치를 내기 위해서 했었던 활동들은 그 IT 스태프들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영소장을 뭐 한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연구소에 있었던
어떤 실제 데이터를 만지는 인력들, 그런 인력들이 사실은 맨 처음에 AI 쪽을 활용하는 쪽에 훨씬 더 접근이 빨랐어요. 그래서 실제 일반적인 그 뭐 같은 얘기가 반복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정의된 그런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이쪽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개념이 확실하고 컨셉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실제 현장을 알고 있는 인력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인력들이 훨씬 더 외부 자원을 활용해서 그 사업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하면 실제 정책적으로 진행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변화, 기업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의 노력이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포트가 돼야 되는 부분이 교육 체계가 제대로 되고 거기에서 신규 입사자들의 능력이 잠재력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기본이 되는 거로 교육 정책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실제 이런 기업에서는 변화를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 로스가 발생함에도 기존의 인력들을 유지를 해가면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인터널 리크루팅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도, 다른 새롭게 되어가는 사업에서 기존 사업 인력에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을 뽑아가지고 그 적응시키는 것도 있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많은 로스를 사실 발생시킵니다. 현장, 현재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정부에서 좀 평가를 해준다든지 뭔가 그 로스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 질문과 그리고 실시간으로 질문이 들어온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좀 묶어서 그 발제자 또는 토론자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폴인이나 SK산해대학 등 민간에서는 새로운 학습 기업과 플랫폼이 활발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더 많고 다양한 재직자가 이러한 우수 교육을 경험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우리 차도원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제 중 언급한 성인의 학습 의지와 관련하여 재직자 재교육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포린이나 마이선이 순위 같은데 이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정부 사이드의 교육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교육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곳에서 이제 뭐 재직자 교육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그 두 개의 그룹을 제가 썰락해가지고 이제 그 발표드린 이유는 하나의 실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이 잘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빨리 접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기업의 또 장점이기는 한데 정부에도 교육기관이 있고 뭐 일부 대학교도 있고 한데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원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체가 대학이 될 수도 있고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뭐 중소기업회, 벤처협회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지 좀 실효성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모티베이션이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신나야 되더라고요. 재미가 있고 신나고 있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만큼의 교육을 정해진 만큼 수료했으니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1등, 2등 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스스로 성장할 수 하고 있다는 느낌?
그분들의 그런 어떤 얘기와 표정을 들었을 때, 아, 이게 그거보다 낫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그 교육 시스템의 넷플릭스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그 모더레이터 이런 분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는데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야 이게 워킹을 하지, 이게 안 맞으면은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을 예, 좀 고민을 하면 어떨까. 즉 어떤 물리적인 보상보다는 그 개인의 성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조성과 디테일한 설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재직자들이 바쁜 현업, 비용 문제 등으로 재교육이나 경력 개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대기업 재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혹시 김향미 책임연구원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대기업에서의 재직자 재교육 말씀하시는 예, 뭐 지금 LG 사례를 네, 저희 LG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제 그 직원들 별로 이제 레벨을 좀 나눕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래서 그거에 맞는 이제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교육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금 AI 역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업무에선 AI를 활용하지 않았는데 전통적인 통계 기반의 룰 베이스로 뭔가를 했을 때보다는 AI로 인해서 훨씬 더 성능이 나아지고 개선될 것 같은 여지가 보이면요. 중급 이상의 어떤 AI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재직자 대상으로는 1대1 멘토가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I 역량을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이제 밀착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혹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AI를 실무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툴 패키지를 이용하는지, 현업에서 어떤 상황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LG 사례를 또 설명을 네, 제가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면은 그 AI를 활용하고 있는 이제 그 개발자들이나 이제 뭐 연구자들이 좀 개발 환경, 좀 좋은 개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저희 나름의 개발 환경을 구축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뭐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좀 좋은 케이스들을 같이 공유해서 소스 코드라든지 데이터도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AI 허브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오픈 소스 플랫폼도 이제 그룹 내에서 만들어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그 숭실대 이경학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그 교육 시스템과 관련해서 단적으로 자격증 교육만 하더라도 아직 20, 30년 전 그대로이거나 형식적 자격증 제도가 여전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사업이라든가 정책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예, 제가 정책, 정부 사업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조금 전에 질문하고도 좀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첫째로 우리가 지금 뭐 자격을 취득해서 어디 취업을 하는 경우도 되겠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그 재직자들에 대한 재교육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우리 교육 쪽에서는 K-MOOC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렇게 아까 넷플릭스 얘기도 하셨지만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분야의 최고라고 하는 많은 연구자들, 학자들, 많은 분야의 분들이 그러한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 거가 거의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시스템을 K-MOOC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자격을 아까 말씀드리는 그 학습 계좌제처럼 연동을 시키게 된다면 그러면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활용하면서 자기 공부를 하고 원하는 자기 적성을 발견하면서 학습 계좌제식으로 하고 일학습 이런 병행을 하게 된다면 그거를 자격증,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의 학위과정 이런 걸 연계시킨다면 아까 우리 저기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여자들이 좀 신나면서 내가 이걸 했을 때 활용한 가능성
또 한 가지 이제 국가가 좀 더 나서 주신다면은 기업하고의 이 연계 체제, 우리가 산학 협력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디에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역량이 강화된 그 전문 인력이 서로 코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K-MOOC과 같은 시스템과 학습 배자재를 하나 국가가 지원하는 쪽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이런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거와 연계시켰을 때 국제공동협력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누구나 그 자리에 실시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 국제 협력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든지,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컨퍼런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 모여서 자유롭게 자기의 연구 분야를 제시하고 또 그것을 어떤 스타트업 하는 쪽에서 그걸 취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국제협력 공동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 지원해 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전 질문서에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라 인재 육성은 다양성에 기반한 혁신적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정 학연, 지연 중심의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다양성의 가장 큰 장애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한국과학기술단체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혹시 김승조 교수님? 네, 네, 뭐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뭐 답을 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한국이 학연, 지연, 뭐 그런 그 인연에 따라서 일이 많이 움직여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과학기술 분야도 한국 자체가 그런 역량이 많으니까 역량을 안 받질 않죠. 받게 되겠죠. 뭐 사실은 선진국도 뭐 그런 경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대학이나 미국 고등학교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그런 쪽에서 뭐 또 학연 같은 걸로 또 뭐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대표적으로 보면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는 혹은 굉장히 유명해진 그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남아공화국 출신이죠. 남아공화국 출신인데 와서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미국 사람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환경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선진국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과학기술 쪽으로는 학연이라고 저는 봅니다. 학연이 이제 학연이 두 개가 있었죠. 우리나라 학연은 가장 결집력이 큰 고등학교 학연이 있었고, 그다음 이제 대학교 학연이 있죠. 근데 고등학교 학연은 제가 보기엔 한 3, 4년 지나면 완전히 끝납니다. 가장 오래 근무하는 대학 교수들도 한 3, 4년 지나면 대학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다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역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이고, 대학교 이제는 뭐 아무래도 고등학교보다는 작으면서 또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잘 그게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진화되면서 자연적으로 뭐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낙관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면으로서는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을 하고 그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은 뭐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추 다 되어 가는데요.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과학기술 재직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론자, 발제자 두 분과 토론자 세 분, 출연연 산업계, 대학에 계신 분들이 모여주셨고요. 대학에 대해서는 우리 이경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우리 또 김승조 교수님께서는 대학이나 출연연의 교수나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학술대회나 각종 포럼이나 공동연구나 컨소시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워낙 자기주도적으로 뭐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지만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혁신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출연료는 행정 부담을 좀 없애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조금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아까 김학민 책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성에다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을 얹어야지만 이게 성과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좀 일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산업계의 변화도 우리 차도원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폴 인이나 마이 써니 같은 이런 활동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말씀 중에 사람과의 관계, 지식의 교류,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산업이나 신기술에 대한 그 학습, 이것이 굉장히 시험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과기계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기본 계획을 보면 상당히 많은 그 재직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나노 디그리, 우리나라에서는 매치업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돼서 실행되고 있고요. 또 무크, K무크가 또 오픈 생태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학습 휴가 제도나 일학습 순환,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각종 온라인 교육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 기초 교육을 위해서 기초 자치단체별로 디지털 역량센터가 필요하다든가, 그리고 좀 전문적인 실무를 위해서 이노베이션 스퀘어라든가, 그리고 고용부에서 하는 공동훈련센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고 또 제공되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발표된 바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차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평생 학습 사회이기 때문에 재직자도 지속적으로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인센티브는 무엇이냐라고 또 사전 질문 또 주신 실시간으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 직장에서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IT 학습을 통해서 전문성과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신기술이 만나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인센티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오픈 소사이어티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합니다. 오늘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포럼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이 포럼의 마무리를 사회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질문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 전체 영상은 유튜브, 카카오 TV, 네이버 TV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인재 온라인 포럼 시리즈 급변하는 미래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안 중 재직 과학기술인 역량 강화 전략에 대해 논의한 제2회 온라인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10월 7일에 개최될 마지막 제3회는 아마 오늘의 주제와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미래 세대 기초 핵심 역량 재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